spent too many nights trying to make it through the dark. Gone are the days that I'm trying to tell myself apart. Now I just wanna dance on my drink up in the air. Nights like this are becoming so rare. Can't stop now, throw my hands up in the air. I got work in the morning, but I just don't care. So you know, yo, yo, yeah, oh, yo, oh, yo, yo, gonna dance up in a way. Oh, yo, yo.안녕하세요, 와피캠핑입니다. 이번 영상은 이 모든 구성품이 들어있는 뮬리르 이중연소활어 때 리뷰 영상입니다. 캠핑 유튜버인 캠핑투게더님이 직접 제작한 활어 때입니다. 이렇게 모든 구성품들 언박싱을 마쳤고요. 그리고 제품 보호를 위해 필름들이 이렇게 다 붙어있는데 이건 꼭 다 떼야 합니다. 활어 때 만질 때는 꼭 장갑을 끼고 만지세요. 그렇지 않으면 지문이 다 남아 있습니다. 필름지를 뗄 때는 칼을 이용해서 떼면 더 수월합니다. 멸리루 활어 때 구성품을 하나씩 살펴보면 활어 때 본체, 큰 패널, 작은 패널, 연소판, 모서리 패널, 파이어링, 전용 석쇠, 오덕, 그리고 이동용 손잡이, 마지막으로 수납 가방이 들어있습니다. 본격적으로 뮬리루 활어 때 설치를 해보겠습니다. 우선 평평한 바닥에 본체 다리를 펴서 내려놓습니다. 다음은 작은 패널을 끼웁니다. 크게 타공되어 있는 부분이 바뀌고 홈에 맞춰서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. 마찬가지로 큰 패널도 연결해주면 되고, 큰 패널, 작은 패널을 고정시켜주는 이 모서리판을 연결해주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나머지 모서리들도 다 결합시켜주면 됩니다. 연소판도 이렇게 안쪽에다가 넣어서 설치를 하고, 마지막으로 파이어링을 이제 본체 위에다가 올려서 끼워주면 끝이 납니다. 그리고 활어대를 옮길 때는 양옆에 손잡이를 끼워서 옮기면 되는데 불 붙이고 나서는 위험하니 가급적이면 옮기지 마세요. 그리고 별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오덕인데요. 두께는 OT이고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. 전용 석쇠도 있는데 불멍하면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는 일석이조입니다. 이렇게 해서 설치 모습 모두 보여드렸고요. 다음은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인 해체해서 수납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. 이 작은 수납 가방에 활어대를 넣어보겠습니다. 수납 부피가 작다는 게 뮬리루 활어대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. 메쉬 주머니에는 손잡이랑 장갑 정도 넣고 다니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본격적으로 해체를 해보겠습니다. 해체는 언제나 설치의 역순이죠. 그리고 이렇게 접을수록 디테일이 더 느껴지는 활어대입니다. 다 접으니 이렇게 부피가 확 줄었고, 다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가방에 넣어주시면 됩니다. 솔로 스토브 같은 활어대는 분리형이 아니라서 부피가 너무 커서 부담스러운데 이 뮬리루 활어대는 접이식이라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. 며칠 뒤에 캠핑투게더님께서 이것도 함께 테스트해보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측면에서도 불멍을 할 수 있는 불보기 유리창인데요.
이렇게 유리로 돼 있어서 옆에서도 편하게 불멍을 할 수 있습니다. 직접 불보기 창으로 교체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큰 패널 하나만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. 분리하고 이 유리창으로 불을 확인하면서 불멍을 더 이쁘게 할 수 있습니다. 위에 있는 불만 보면서 불멍하는 거랑은 차원이 아주 다르죠. 이렇게 해서 뮬리를 이중 연소할 때 리뷰를 해봤는데요. 이중 연소할 때 혹은 불멍 화롯대를 구입하려고 고민 중인 분이라면 꼭 뮬리르 화롯대로 결정해서 중복 투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